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공부를 해온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이 질문을 받는 것중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사주를 믿어야 하느냐, 믿지 말아야 하냐. 제 앞에 면전에 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실력도 부족했고, 또제 자신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은 참이 사주 명리학이 대단한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합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참으로 어렵다. 할수록 어렵다. 갈수록 어렵다. 맞습니다. 저 또한 여러 번에 걸쳐서 책을 다 내팽개치고 밖으로 버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또 스승을 만나서 개인 사사를 받고 그래도 도저히 제가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실력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덕담이나 아니면은 말 돌리기로 이렇게 그 순간을 모면하면서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건 아니다 하면서 책을 내팽개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잡고, 그러다 또 다시 잡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여러 번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더욱더 공부에 정진하다 보니까 참이 학문은 괜찮은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젊은 분인데 여자분인데, 사주 믿을 것인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근데 그분은 사주를 강의하면서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의 실질적인 어떤 정체는 어떤가? 아, 이분도 지금 제가 예전에 겪었던 그 과정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답답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점들 강의를 하시고 또 선생들을 찾아뵈도 시원하게 답변을 못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충과 합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전간에서 갑목이 있다. 갑목이 있고 경이 있다. 갑기 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다. 갑기합도 하고 있고 갑경충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헷갈리죠. 합도 있고 경충도 있다. 갑경충도 있고 합이 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또 여기에 만약에 천간에서 경이 들어올 때가, 세운에서 대운에서 경이 들어올 때 어떤가, 만약에 기가 들어올 때 어떤가, 간목이 들어올 때 어떤가, 이거 다 다르다는 거죠.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맨날 형충파에 암기는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풀수 있는 이런 내용은 누가 강의하거나 또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모르니까. 지지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갑 오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자가도가 있고 만약에 되는 진이 있다.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오상충이 있다. 신자진 수국이 있다. 자진 합이 있다. 삼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오충도 있고 신자진 수국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충이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과연 이렇게 사주를 주었을 때 병인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사주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석해야지? 좌우충도 있지, 신자진 합도 있지, 인오술 합도 있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면 또 머리를 싸매서 연구를 해보는데 갑자기 대운에서 진이 들어왔다. 아니면 대운에서 자가 들어왔다. 아니면 오가 들어왔다. 대운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주 상담이 아니고 덕담으로 아니면은 사주를 가지고 피해가는 상담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주는 자연 철학입니다. 계절학입니다.
가지고 자연 순환한다는 거죠. 자연의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시키고 거기에서 유추해보면은 답을 충분히 잘 찾아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이 우주 속에서 하나의 개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개체 우리도 이 우주의 자연 속에서 생하고 왕하고 소멸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채 흐트러짐 없이 태어나서 왕했다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축소판으로 명리해서 이것을 유추해서 그 흐름을 읽어볼 수 있고 미리 앞에 어떤 삶 자체를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응갈 자연의 흐름으로 분석하게 될 때 물상론을 했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상론에서 좀 유리하려면 64개를 제가 분명히 암기하고 달달 암기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해석할 줄 알면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개미. 일주가 개미다. 근데 태어난 달이 을묘달이다. 을묘. 자, 태어난 날짜가 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해주는 게. 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비를 갖고 태어났는데 음력 2월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좀 한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기가 있다. 비를 갖고 태어났는데 오행상 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목이. 그리고 묘하고 미가 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세력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준이라고 정신이 없겠구나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개수는 뭐냐? 이 상태만 놓고 볼 때는 하나를 먹고 세 개가 나가야 한다. 수입과 지출에서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있다면 분명히 주변에서 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세력이 없으면 뭐냐? 탈진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주변에 얘를 도와주는 세력은 뭐냐? 금과 수이겠죠. 금은 얘를 극하겠죠. 수는 얘를 예를 들면 도와주겠죠. 근데 금이 들어오면 얘하고 싸운다는 거죠. 왜? 이 거대한 이 목세력들이 금이 들어오면 타협을 하지 않고 서로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부딪히는 것은 뭐냐? 송사 시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신시를 갖고 있다 아니면 유시를 가지고 있다 유시를 갖고 있으면 목의 기운과 거대한 목과 금이 기본적으로 부딪혀서 싸우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뭐냐? 늘 머리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들어와도 얘는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들어오는 것은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물을 끼고 있는 것이 좀 좋겠다. 왜? 통과를 시켜주니까. 그러면 신이 훨씬 더 낫겠죠. 신이. 신 속에는 인수가 있으니까. 금과 목이 상전할 때 금과 목이 서로 싸울 때 수가 들어오니까 임수가 있으니까 통관을 시켜주니까 훨씬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날짜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시하고 유시는 1초 차이입니다. 1분 차일 수 있어요. 오후 한 3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 5시 30분까지는 신시에 해당이 됩니다. 5시 30분부터 7시 30분은 유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산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산모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5시 29분 정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유도를 해서 일찍 유도를 해서 만약에 좀 일찍 태어나는 신시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얘기를 못 참 모르고 유시에 만약에 태어나게 된다면 유시에 태어난다면 기본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다 학습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알면 뭐냐? 빨리 유도분만 해서 신시에 이왕이면 신시에 태어난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도와주는 세력이 임과 개가 들어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과 개. 근데 이
이왕이면 이 개수가 옆에서 부딪혀서 들어와서 같은 빛끼리 뭉쳐서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미 들어오면 괜찮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임신이 들어오면 뭐냐? 무한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개미다. 개미를 가지고 태어났다. 개미. 자, 이게 지금 올해 지금 17세입니다. 17세. 17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시를 가지고 만약에 되면 진시다. 자, 병진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7세 개미년 을묘 개미 병진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올해 지금 17세니까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이런 학생이 와서 부모가 와서 이 아이가 어떻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대운을 한번 쭉 풀 수 있겠죠. 대운을. 자, 얘는 보면은 개수를 갖고 있지만은 오행상으로 금이 없습니다. 금이. 금이 없으면은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공부하고 탐쌌습니다. 왜? 인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꽝이 됩니다.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다. 전교권에서는 들지 않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에는 드는 학생이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수가 없는데도 당연히 여기서 진이 유를 합을 갖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금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 봐야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대운을 보면은 어떤 상태인가 더욱더 참고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여학생이다. 여학생이면은 병진, 정사, 무, 김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남학생이다. 그러면은 갑인, 대축, 임자, 신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8, 18, 28, 38. 얘는 2, 12, 22, 32. 자,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여학생은 이렇게 운의 흐름 자체가 순행을 하게 된다. 화국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죠. 화국 자체가. 아. 남학생이라면 같은 날짜에 태어났는데 내난기운, 수혜기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여학생 운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 학생은 인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래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12세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총기가 끝내줬는데 총기가 아주 좋고 능력 발휘하고 집안에서 기둥처럼 좋은 집안의 자랑이었는데 12세, 13세 넘어가면서 개축 때문에 들어오면서 사주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이때부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여기에서 이 화 자체를 축이 들어오면서 잡아제끼니 태양빛이 없으니 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무가 못 자라니 음지나무가 되니 햇빛을 받지 못하니 음지나무가 되니까 목은 뇌혈관, 두뇌, 학습 능력을 보는 건데 햇빛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는 능력 발휘가 하지를 못한다. 공부에 대한 기운 자체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들이 정말 공부를 어릴 적에는 총기가 있고 잘했는데 이 녀석이 중학교에서는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집안에 폭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생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겠죠. 이걸 이제 명리에서는 설명해 줘야겠죠. 이 아이는 어떤 식으로 해줘야 하는가. 당연히 화기가 필요하죠. 화가 필요하면 얘는 울보두가 있다. 축 처져 있다. 바람 빠지는 구름풍선처럼 축 처져 있고 누구와 함께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 혼자 골방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림이 재미가 없다. 그럼 얘를 키를 살려줘야겠죠. 집안에서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다그칠 것이 아니라 무조건 키를 세워줘야 한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같은
기운을 갖고 있지만 화의 기운을 운에서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룰루랄라 굉장히 신바람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히려 운의 흐름에서 진 속에는 물의 창구, 수의 창구를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는 금은 없으나 이 아이는 총기가 있고 공부를 잘하고 있다. 왜? 개수가 비가 나무에게 비를 주면 여기서 햇빛만 들어가면 얘는 쭉쭉 자란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햇빛을 자란데 여기서 운의 흐름에서도 더욱더 얘를 통근하고 뿌리를 주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이런 아이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너무 잘 도와줄 수가 있다. 상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아이는 있던 햇빛을 비가 내리니까 구름 속에 가려져 있으니 어두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태양을 끄집어내줘야 하는데 태양을 어떻게 끄집어내주냐? 끄집어낼 수 없다면 인위적인 노력을 해줘라. 그게 바로 무엇이냐? 칭찬과 격려다 이렇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얘를 키워내면 나중에 얘가 20대, 30대를 가서 아, 내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나를 희생을 하면서 자기를 지켜봐준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다그치고 다그칠수록 뭐냐? 이 아이는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자연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명리는 미신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읽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자연의 흐름의 현상을 자기가 쫓아가면서 순응하게 돼 있다. 순응이라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순응하는 가운데 에너지 기운을 차리게 돼 있고 쓸데없는 소모 체력 소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 필요할 때는 힘과 에너지 기운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 들어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걸까? 자, 다시 이야기하면 사주는 흐름 자체에서 개전하기라 그랬습니다. 운의 흐름에서 대운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오행이 들어와서 개전을 변화시키는가 이것을 잘 참고하면은 쉽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천간에서 충과 합이 있을 때 또 거기서 다시 그 천간에서 거기에 상징하는 오행들이 들어올 때 이거 해석할 줄 알면은 또 지지에서 충과 합이 있고 형과 합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그것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주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맨날 형충파 합만 하고 신자진 삼합 합만 매일 외워놓으니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 백날 첫날 공부해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지 않으니까 이건 틀렸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룰이 있다. 규칙이 있다. 규칙만 이해하게 된다면 규칙을 알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좀 암기사항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주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만 잘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쉽다. 자, 비가 내린다. 비. 수다 그랬습니다. 수. 얘는 반드시 오행상 목이 있어줘야 한다. 목이 없으면 안 걷는 찐빵이다 그랬습니다. 자, 목만 있으면 비 내리고 목만 있으면 뭐냐? 얘가 음직나무가 돼요. 축축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되죠. 태양이. 태양이 있어야 비가 내리고 나무에 꽃에 아니면은 목적물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있으면 얘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없어도 안 되고 얘 없이 화만 있어도 얘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은 목적이 없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돈은 벌어도 인생이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주변에 돈은 벌어도 재미는 하나도 없다. 삶에 재미가 없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얘가 있고 얘가 있어야 보람도 있고 또 자기 삶에 희망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얘가 여기 있는데 목 기운 자체가 굉장히 있다. 목의 기운 자체가 있다. 근데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는데 얘는
준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 개 먹고 네 개를 먹어야 하니까 빵 한 조각 먹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진 속에는 수혜고장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수혜고장 자체가. 수혜고가 있으니까 얘는 조그만, 이것은 생천입니다. 진 속에는 수혜고장이 돼서 물에 창고다 그랬습니다. 이건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이 쭉쭉쭉 주어지니까 얘는 얼마든지 공급을 해도 마르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옆에 병화가 있으니 얘들이 쭉쭉쭉쭉 자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지지에서도 대운에서도 얘가 통근한 힘을 갖고 있으니 학교에서 충분히 괜찮게 공부하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이 앞에 갑인 괜찮지만 개축은 들어오면서는, 개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했지만 태양이 없으니 성적이 잘 오르지가 않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을 약하니까 얘가 의기소침해지고 지 마음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풀이할 때는 일간을 잘 보고 일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일간이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잘 상생을 받고 있냐, 아니면 극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얘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를 보게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형충파이가 있을 때 그것만 해석하게 된다면 사주는 어떤 사주든지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제가 특별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 외에는 제가 거의 틀리지는 않습니다. 상담하면서 대부분이 상담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자연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자연 물상론에서 자유로워라. 사주 명리는 자연철학이다. 물상론에 대해서 결코 이것을 헛되이 생각하지 말아라. 결국 뭐냐, 물상론에서 자유로우면 사주 풀이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잘할 수 있다. 그 누구를 상담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